우리 뭐 하고 있노? 투 파 variable 이게 chance. 지금 변수가 두 개인 방정식. 변수가 두 개면서 뭐는 뭐. 근데 보통 x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y가 된다. C, C. y 앞에 보통 없지. 있으면 없는 걸 이렇게 해주고 맞지. 그래. 자, 그럼 해보세요. complete. complete. 더. missing value. in the solution to the equation. 이퀘이전 이거 뭐하는 이퀘이전 적어줘야죠. 이퀘이전. What? Let me just see this. See. 오늘 이것의 그 위의 점은 그 방정식이 성립이 돼야 되죠. 에헤. Plus 4, negative 4, 쑥쑥. Negative 4. 음흠. Right. And. 왜? Wait. 3. 이거 계산할 수 있겠지. 3을 넣으면 3이 6, 네거티브 6은 네거티브 6 더하기 4는 2.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검산할 수 있겠지. graph y is equal to 5 over 3 x minus 9 minus y intercept negative aram sum sum rudy lam sum sum. Let me choose. 뭐를 보고 있어요 지금은? How can I know? How can I know what that mean? This I don't know. This I don't know. I don't know. Guess what? With the Y. This is the slope. Slope. How can we find the slope with this? Wait. Hey. 잠깐만. 헤헤. 그걸 확인을 하고 돼야지. 오호. 웃지 않아 이걸. 이게 무슨 의미인데? 예를 들어 이제 2분의 3이다. 그러면은 이건 3분의 5임. 그럼 이제 x가 두 칸 갈 때 y는 위로 가나 밑으로 가나? 위로. 이로 몇 칸 가는데? 다섯 칸. 이제 이거는 이 경우에는 이거 x로가 두 칸 갈 때 y가 몇 칸 가? 세 칸.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x가 두 아 그렇네 이쪽에서 y가 세 칸 갈 때 x가 플러스 오니까 뭐 그 좀 진동으로 하면 안 돼? 소리가 자꾸 나. 아니 내가 실수했네. 읽어보세요.
determine the intercept of the line. Intercept가 두 개니까 S 붙였지. Do not around your answers. 두 개니까 S가 붙었지. For X intercept가 있고 Y intercept가 있겠지. I see. I can 0 C no the X intercept. See, just plus one, plus one. Aha. Hope. Hey. And no. Simplify 줘야겠지. I don't need. Do that. I'm sending go. I'll point to Kunguru Pujin. Oh! Why Excel Young Lone? Why Ah! Ha! Uru Hanika, man, they don't go to each other. 확실히 하는 것도 있죠. 요, 갓 메리똥. 이거 그렇게 다 한번 이렇게 해보고 확인하고 하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런 게 좋겠다. 무대 아픈데 이게 외모 하나 있길래 탁 됐는데 그걸 보고 하세요. 총알 박힌 거 빼는 거 마냥 이렇게 아프노. What is the slope of the line? Man, that's too easy. See? This is the slope. 그렇지. 자, 봅시다, 서머리. 여기까지 했는 문제니까 two variable 이렇게 이제 유닛 테스트 다 했지. 다 한 거예요. C. 이 다 했어요. 축하해요. 어느 정도 소감 한 마디만 하세요. 느낌 좀. 이 two variable equation, x, y 나오는 거. 소감이 어때요? 그냥 아무 말이나 그 이거에 대해서. 좋네. 좋아. 뭐가 좋아? 왜 좋아? 네, 이거를. 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엄청나게 도움 된다. 그리고 이 x y 좌표부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어떤 것과 어떤 거의 관계에 대한 거를 이제 네 개념이 생겼잖아. x가 어떻게 될 때 y가 어떻게 된다, 맞지? 그게 이제 x는 지금 x지만 나중에 막 그 제곱도 뭐 막 제곱 세제곱 뭐 이렇게 지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로그가 될 수도 있고. 뭐 무궁무진해. 그 관계를 표시하는 거는. 근데 니 이제 관계부터 이제 시작한 거지, 맞지? X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Y가 이렇게 돼서 되고, 맞지? 그런 이제 X에다가 그 대응된 Y 값을 하니까 이렇게 평면에 보여지고, 맞지? 이번에 배운 건 다 직선이었잖아, 맞지?
X로 돼가지고 맞지. 그러니까 슬로프도 존재하고 인터셉트도 존재하고 그런 것이.